안녕하세요. 탁빌리입니다. 오늘은 요즘 인기가 아주 많죠. 그 소금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아주 유명한 빵집인데요.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있는 김영모 빠네뜨리 과자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위치는 서울공항 좀 지나서 판교 가기 전에 있는데요. 큰 대로변에서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.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시죠? 주차장이 있고요. 근데 그 땅 모양이 전면에 비해서는 뒤쪽으로 좀 긴 편입니다. 보이시는 빵, 그 빠네트리가 있고요. 뒤편에는 요즘에는 이제 브런치 또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또 건물을 좀 지었더라고요. 이 뒤에 보이시죠? 2, 3층에 있고 테라스 공간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밑에는 주차를 아주 넉넉히 할 수 있게 그 공간을 잘 구성을 했습니다. 자,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 건데요. 이제 보이시죠? 보통 여기는 강남에서 가깝다 보니까 주부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죠. 몽블랑 카페라고 쓰여 있네요. 몽블랑은 또 김영모 과자점의 대표적인 메뉴죠. 입구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오로지 빵,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. 자, 빵들이 좀 진열이 되어 있는데 맛있어 보이죠? 김영모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제과 명장 또 1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게 몽블랑 빵입니다. 초코도 입혀져 있고요. 앙버터 소금빵. 아, 소금빵 이제 드디어 보이네요. 이게 메인 소금빵인데요. 소금빵이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간편한 음식을 좀 찾는 그런 경향도 있을 거고요. 여기는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입니다. 1층에서 빵을 사서 위에 올라가서 가지고 먹는 그런 시스템, 그런 구조입니다. 자, 오로지 빵. 맛을 소중히, 사람을 소중히. 빵을 반죽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신사동 도산공원 상권 내에 있는 그런 소금빵집입니다. 자연도 소금빵. 인 도산이라고 그랬네요. 건물 외관이죠. 신축 건물입니다. 22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 거기 1층에 조그맣게 낸 빵집입니다. 본점은 인천 영종도에 있는데 좀 보이실 건데 하루에 7,000개가 팔린다고 그런 슬로건이 있습니다. 빵 하나에 3,000원. 자, 지금 보이시는 건 소금, 서해에 있는 천일염을 썼다는 걸 아주 강조하려고 있고요. 보이시죠? 4개 한 세트에 12,000원. 세트로만 팝니다. 아, 제가 사봤습니다. 이런 모양입니다. 제가 맛을 보니까 맛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사보시고요. 유명한 빵집들이 들어오면 상권이 변합니다. 그 주변에 이러한 카페도 생기고요. 유동인구가 부쩍 늘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죠. 그래서 잘 되는 곳, 인기 있는 점포를 꼭 알아두시는 게 또 필요합니다.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?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